Economic disparity has always been a feature of the U.S. economy. Economic disparity has always been a feature of the U.S. economy.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학생 한 분을 모시고 제가 발음을 단시간 안에 정말 딱 만나서 수업하는 그 한 시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 고칠 수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노준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에 띄워드린 이 텍스트를 지금 준엽 씨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Economic disparity has always been a feature of the U.S. economy, not only among households, but among regions.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고쳐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준엽 씨, 발음을 할 때 진짜 요거 하나만 고쳐도 확 좋아지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강세입니다. 강세. 강세가 제대로 잡히면 발음이 정말 너무 좋아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기본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짝대기들이 있어요. 밑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고 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 이거를 소개를 한번 해본다면 자 얘가 뭐냐면 1차 강세 1차 강세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2차 강세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냥 준엽 씨의 그 우리 기운을 한번 이 찍는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1차 강세와 2차 강세 중에서 어떤 애를 더 세게 해야 될까요? 1차 강세. 자신이 없으시군요. 자, 1차 강세 맞아요. 자, 얘를 영어로 하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얘를 primary라고 해요. primary. primary stress라고 하고요. 자, 저 밑에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secondary라고 해요. secondary. secondary stress. primary가 제1의란 뜻이고 secondary가 제2의라는 뜻이죠. 뭐가 됐든 간에 primary가 항상 먼저고 secondary가 나중입니다. 우리가 primary school 이게 초등학교인 것처럼 primary school. 자, 그러면 얘를 먼저 제일 세게 하라는 거예요. 나 해보세요. 나. 나. 자, 얘는 에 소리입니다. 에. 옆으로 입을 찢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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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자, 거기서 에까 해볼까요? 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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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술 모양 주목하세요. 자, 제 입술 모양 어떠냐면 굉장히 그 옆으로 세게 찢고 있죠. 다시 크게 보여드릴게요. 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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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금 약간 이렇게 위로 올리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위로 올리지 말고 옆으로 찢으세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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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저는 이게 수직선이 되죠. 에. 에. 까. 까. 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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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러면 1차 강세랑 2차 강세를 보면서 다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발음을 좀 잡았고요. 자, 그러면 에까고 나에서 힘을 주라 라는 말이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모음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2차 강세를 받고 있는 애도 있지만 아무런 강세도 안 받고 있는 꺼도 있어요. 얘는 지금 강세가 없는 거거든요. 그 강세 카드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강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모음 하나가 그 강세를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빵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 입에 들어갔네? 다음 사람이 오면 빵이 없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얘가 그걸 소비를 했고요. 까는 힘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나 할 때, 나 할 때 얘가 힘을 엄청나게 세게 받습니다. 나 하면서 세게 확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힘없는 애들이 등장하죠. 맥크 이런 식으로 맥크 이런 식으로 힘없는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이거를 숫자를 붙여가지고 단계를 구분을 해보면요. 자, 얘는 2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1이겠죠? 1 그쵸?
그리고 얘는 뭘까요? 제일 센 애니까 3이고요. 아, 네. 그렇죠? 얘는 3, 얘는 지금 1 정도가 될 테고, 얘는 3 정도가 될 테고, 얘는 2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 얘는 뭐예요? 1이요. 그렇죠. 1이죠. 1. 자, 얘 마지막에 있는 애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딴, 딴, 짠, 딴. 딴, 딴, 짠, 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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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소리 신경 쓰지 말고 음만 한번 해볼까요? 딴, 따, 딴, 딴. 딴, 따, 딴, 딴. 딴, 따, 딴, 딴. 딴, 따, 딴, 딴. 그렇죠.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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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시원한 거 마셨을 때처럼 터뜨리세요. Economic. Economic. 자, 오케이. 좋아요. 일단 음은 잘 잡았다. 기본적인 것도 잘 이해를 지금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냐면 볼게요. 좀 땡겨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는 힘 뺀 E가 있고요. 얘도 보니까 기둥처럼 생겼어요. 근데 어? 비슷한데 얘는 좀 생김새가 다르죠, 지금.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얘가 지금 생김새가 앞에 애들이랑 달라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어? 또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요. 자, 내가 눈이 여기에가 있잖아요. 여기에. 내 눈이 계속 요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발음 제대로 못해요. 눈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평생 발음을 제대로 못합니다. 제대로 발음을 하고 싶다면 늘 눈이 이쪽을 가로지르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 밑에 줄에 있는 게 악보 같은 겁니다. 뭐 내가 영어를 이미 완벽하게 해가지고 나는 스펠링만 봐도 발음이 보인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원어민 중에도 거의 없어요. 원어민들도 발음 기호를 찾아봐야 아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원어민이 스펠링 보고 대충 찍는다? 그냥 틀리겠다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발음 기호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차이점, 어떻게 생겨먹었나? 어떻게 다르게 생겨먹었나?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기둥처럼 생긴 녀석은 힘을 뺀 이 소리입니다. 힘을 완전히 빼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로 빼는 것이냐? 아예 그냥 힘을 푸시면 돼요. 이. 해보세요. 이. 그렇죠. 그냥 힘을 완전히 빼고서 이. 이. 그렇죠. 반면 요 위에 이제 점이 이렇게 제대로 찍혀 있는 아이처럼 생긴 발음 기호는 입술을 옆으로 찢듯이 벌리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I처럼 생긴 발음 기호는 입술을 옆으로 찢듯이 벌리는 소리예요. 자,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색깔로 구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은 힘을 빼고 이, 이, 이. 자, 그럼 여기서 딴따딴딴 할 때 에끄너 한 다음 힘을 완전 빼셔야 돼요. 방금 준엽 씨가 하실 때 힘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렸냐면 economic, mic, mic. 제 입술 모양 보세요. mic.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냐? 힘을 완전 빼고요. economic. 이러고 끝이야. mic. 이게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뭘 더 하시면 안 돼요. economic 해볼게요. economic. 오케이. 자, 다음 부분 보면 모음이 좀 틀렸는데 아까 disparity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자, 근데 방금 배웠던 발음 기호라서 하실 수 있겠죠. 자, 뭐였어요? 얘는 에였다. 그리고 얘는 몇 차 강세다? 2차 강세. 몇 차 강세다? 1차 강세다. 1차 강세. 그쵸? 자, 1차 강세가 세다 그랬어요? 2차 강세가 세다 그랬어요? 1차 강세. 1차 강세가 세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빡 올려줍니다. 디 하고서 디 여기는 역시 입술의 긴장 풀고 힘 풀고 디 해보세요. 디 오케이. 자 거기서 이제 힘 주고 확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despair 이렇게 된 소리가 돼요. 잠깐만. 피인데 왜 된 소리가 나지? 라는 게 좀 의아하실 겁니다. 자,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피인데 된 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자, 피소리는 입술이 이렇게 맞닿아서 자 입술이 이렇게 맞닿아서 이쪽 구강 안에 얘가 이렇게 닫혀버리니까 구강 안쪽에 압력이 높아지는 right.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에 압력이 막 높아져요. 이쪽에 공기가 막 몰리겠죠. 저 위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게 막혀 있으니까 문이 닫혀 있으니까 왜 우리 가끔 축구 경기나 막 콘서트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사람들 눌려가지고 막 압사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이제 바리케이트를 쳐놨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야. 그럼 여기 압력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입술이 이런 식으로 파! 하고 열리면서 얘네들이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피 소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린 지금 어떤 발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S가 앞에 위치하고 있는 이 발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S 발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준혁 씨 한번 S 소리를 길게 내보세요. S. 아니. 그거는 이제 S라는 글자를 읽으신 거고 S 소리. 자, S 소리는 이거죠. S.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구강에 자 이 안에 구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좀 더 이 소리에 맞게.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이제 S 발음을 할 겁니다. 자 그럼 S 발음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 치아가 이 두 쪽이 이렇게 거의 붙어요. 이렇게 붙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 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혀가 닿는다 안 닿는다? 안 닿는다. 안 닿는다. 그게 포인트예요. 안 닿는다. 자, 안 닿는데 진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치아를 이렇게 확대했다 치면 혀의 돌기가 막 이런 식으로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가까이 오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음이 소리가 나오다가 여기서 통로가 있으니까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갑니다, 얘가. 이렇게 나가요. 나간다라는 게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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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로 다 나가버렸어요, 걔네들이 지금. 그죠? 얘네들이 플러스가 이쪽으로 슉 하면서 막 다 나갔어, 신나게. 자, 그러면 얘는 그렇게 했다 치고 이제 얘가 문제죠, 얘가. 잠깐만, 나는 플러스가 필요한데 니네가 다 빼가면 어떡해. 그래서 얘가 본래 피 소리가 되지 못하고 된 소리가 돼요. 빼! 약간 이런 식으로. 공을 배구에서요, 던지고서 빵! 치는 거. 뭐라고 하죠, 준혁 씨? 스파이크. 스파. 스파이크. 스파이크. 빠. 빠.
그리고 스펀지도 영어로 하면 발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스펀지. 그렇죠. 스펀지. 스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된소리가 나는지 이해되셨죠? 교재로 돌아가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띠띠 하고서 힘 줄 거예요. 왜? 1차 강세 있으니까 빡 하고 올라갈 겁니다. despair 까지 오세요. des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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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한국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소리 나왔다. 뭐요? 알소리요. 자, 알소리가 모음 뒤에 나오잖아요. 자, 알소리가 모음 뒤에 나오면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사실상 얘는 이 뒤에 음절에 속해 있는 에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음 뒤에 나오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알 발음이요. 약간 얼과 같은 소리를 내게 만들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혀를 이렇게 천천히 말아 올리면서 소리를 계속 내보세요.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혀를 그냥 편안하게 아래턱만 살짝 내려서 아 이렇게 하다가 혀를 말아 올릴 거예요. 자, 어떤 모양이 되게? 자, 입천장이 입천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혀가 약간 이런 모양이 되게. 오케이? 약간 요런 모양이 되게 말아 올릴 겁니다. 지금부터 혀를요.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 알겠어요? 요 얼 소리예요. 아, 자, 이제 준엽 씨가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어를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식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혀만 말아 올리면 이 소리가 자동으로 나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소름 돋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소름 돋는 게 뭐냐? 머리카락이 영어로 뭐죠? 준엽 씨? 머리카락. Air. 그게 몇 글자일까요? 이음절. 이음절. 이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음절이 아니에요. 자, 머리카락이라는 그 단어는 한 글자. 이름절입니다. 이름절. 오케이? 자, 이게 왜 이게 어떻게 이름절이 되느냐 좀 의아하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예 그냥 사전을 하나 켜서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몇 음절인지를 알려면 모음 개수를 세시면 돼요. 자, 모음 여기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있죠. 어?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아는 머리카락은 헬이 아닌데 헬? 왜 헬? 이렇게 쓰여있지? 이런 이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얼 소리가 모음이 있어서 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난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들이 알 발음을 얼마나 제대로 모르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헬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써왔던 발음이 사실은 알 발음이라는 겁니다. 모음이 아니라. 자, 그쵸? 좀 충격적이죠. hair. 여기서 er가 알 발음이지 모음은 해. 이거 딱 하나밖에 없다. 아시겠죠? 요거 잘 알고 가세요. hair. hair. 자, 준엽 씨 한번 해볼까요? hair. 해. 한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해. er. hair. hair. 그렇죠. 오, 그거야. 자, 요거를 이제 조금만 축약해봐요. 지금 좀 늘어졌으니까 hair. hair. 그렇죠. hair. hair. 그렇죠. 얼 소리는 누가 내는 거다? 알이 내는 거다. 모음은 그 자리에 없다. 자, 그러면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despair 했어요. 치고 올라갔어. despair 올라갔어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알이 있죠. 그럼 이게 어떤 소리가 날까요? despair가 되겠죠. 이해돼요? 자,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알 발음은 모음 뒤에 나올 시 얼 소리를 물고 들어온다. 오케이? 자, 알 발음은 모음 뒤에 나올 시 얼 소리를 물고 들어온다. 그래서 despair, despair가 되는 거야. despair
er 한 다음에 이제 뒤에 요 A의 꼬리를 잘라놓은 것 같이 생긴 요 녀석 있죠. 이제 요 녀석 발음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그러면 despair 그냥 턱을 내리고 아 하시면 돼요. despair 여기까지 와보세요. despair despair 그렇죠. 자 입에 너무 지금 긴장됐어요. 자 입에 힘 푸시고 여기서 지금 despair bear 했으면 그냥 아 despair despair 그렇죠. des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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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ear 인데 연결해서 despair despair 그렇죠. 소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럼 마지막에 T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배웠죠? I처럼 생긴 녀석은 뭐다? 옆으로 찢어야 된다. Disparity. Disparity. 오, 좋아요. Disparity. 좋습니다. 잘 됐어요. A few moments later. Economic disparity has always been a feature of the US economy, not only among households, but among regions. 네, 여러분 제 발음 교정 수업에 오시면요. 이렇게 발음에 대해서 정말 기본기가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근사한 영어 발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영어 발음 강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발음 트레이닝 수업하고요. 통통 영어 낭독이라는 수업입니다. 발음 트레이닝은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저랑 계속 소통하면서 발음 교정도 받으시고 또 다 같이 시끌시끌하게 발음을 막 내보면서 틀려보기도 하고 그걸 제가 바로 잡아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그리고 수업 외적으로 숙제가 나가고 숙제에 대한 피드백이 나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통통 영어 낭독 수업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통통 영어 뉴스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통통 생활 영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 통통 영어 시리즈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낭독 챌린지를 함께 하고 계신데 계속 소셜미디어에 저희랑 배운 지문을 직접 읽어보는 그런 챌린지에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챌린지를 하실 때 읽기는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좀 헤매시는 분들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좋은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 내 영어 발음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수업입니다. 그래서 통통 영어 낭독 수업에 오시면 통통 영어 뉴스와 통통 생활 영어에서 사용했던 교재들을 제가 발음 수업에 맞게끔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드릴 예정이고요. 통통 영어 낭독 수업의 특징은 따로 수업 외에 숙제는 없습니다. 숙제는 없고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주 열심히 따라하고 목이 쉬도록 연습해보고 또 직접 저랑 교정도 이렇게 1대1로 받아보시고 하는 그런 구성이 될 거예요. 발음 트레이닝 수업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통통 영어 낭독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토요일 아침 일찍 공부하고 남은 주말을 즐기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토요일 아침 8시로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침 8시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주말을 여는 얼마나 생산적이고 또 건설적입니까? 금요일 밤에 맨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우리 다음날 막 저녁 6시에 일어나고 이러지 말자고요. 금요일날 릴렉스 하시고 집에서 영화도 한 편 보시고 충분히 휴식 취하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 8시에 저랑 같이 힘차게 공부하시고 또 주말에 남들 놀기만 할 때 자기 개발까지 해내는 그런 멋진 저의 구독자, 팔로워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저는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수업에서 만나요.